예. 전주 오메 가교회 송진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전북대학교 구정문 네. 자리하고 있는데 이 오메 가교회의 특징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메 가교회 하면 저희 오메가교회 하면은 청년과 다음 세대를 너무 살아가는 교회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캠퍼스 앞에 1,000개의 캠퍼스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네. 청년들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또 함께 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메가 교회가 설립이 언제 됐죠? 전주 오메가 교회가? 전주 오메가교회는 코로나와 함께 출발하게 아, 됐는데요. 네, 2020년도에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시작하자마자. 매뉴얼이나 대응 방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엔 좀 저희도 위축됨이 좀 있었다가 코로나를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복음이 돌파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메가 교회가 지금 적용하는 그 프로그램 T40? 네, T40. T40 이게 지금 뭔 내용입니까? T40는 Training for Trainer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훈련자를 위한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또그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의 재생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경적 재생산의 원리에서 교회는 제자를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모임이든지 제자와의 힘쓰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전도에 지금 전도 집중이죠? 전도 뭐 집중. 전도와 양육 양육이 같이 함께 전도의 가고 양육. 있는데요. 네. 지금 대전에 지금 또 대전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대전 한남대에 있고요. 한남대. 두 번째가 이제 임석에 개척이 그래서. 되고,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 안에만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바기오의 세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그리고 이번 주일에 레바논의 여섯 번째 교회가 감사하게 네바논에. 개척되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도하고 양육.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의 시스템이 좀 같이 적용이 된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네, 사실은 맞습니다. 이 오메가 교회만의 장점, 특징.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청년들에게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청년들이 오면 좀 불편한 교회, 마음이 조금 어려우신 그런 교회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테리어를 카페나 그런 이제 분위기로 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친숙하고 뭔가 낮은 문턱의 공간들을 제공해서 모든 시스템이 사실 청년들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송천동에도 그더 초청교회라고 제가 와서 딱 느낀 게그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젊어요. 네. 30대 초반인데 시스템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조금씩은 다른데 뭐 이제 전도하는 거야. 뭐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네, 맞습니다. 안녕한 목표를 두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고향이 전주예요? 태어나기는 이제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울산. 예. 네, 거의 이제 전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래요? 예. 13살부터 지금 39이니까요.
13살 네, 전주로 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 직장 아니면 뭐 사업? 직장에서 네. 그래서 그럼 어릴 적에는 어디 교회에 나가셨어요? 아 여기 전주에 있어요? 네, 네 전주에서는 금성교회 금성? 네 아, 통합성? 있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에 대한 소명이라고 할까? 부르신 목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언제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콜을 하시던가요? 저는 이제 고3 때, 고3 때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오셨는데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같은 또 세대로서 네,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갈망 가지고 또 저희 비전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청년과 다음 세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부모님은 좀 반대는 하셨어요. 처음에 아, 그러겠구나. 네, 반대하시면서 좀 더 기도해보자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조금 더 이제 제대하고 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예, 집중해서 그럼 바로 신학을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북대 졸업하시고 하신 거예요?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예, 신학을 자진대로 가신 거예요?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럼 지금 오메가 교회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1살 이제 겨울에 그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셨고 네 겨울에 이제 네. 저희 이제 담당하셨던 전도사님 당시의 전도사님께서 소년원 사역을 공연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걸 보시고 같이 소년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네. PPT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셔서 네, 대전의 의료소년원 네, 전국에 많은 소년원이 있는데 그중에 아픈 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 가서 그때 이제 황성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었고요. 아, 네. 그냥 PPT 작업 때문에 따라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 그 뭐 이쪽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쪽 컴퓨터 쪽에 좀 좀 그 소질이 있었는가 봐요. 아, 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참 이렇게 또 하나는 부르시는 방법이 가장 그 재능 따라서 많이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한 15년 됐나요? 거의 한 19년, 18년 19년? 정도. 예. 올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전 39입니다. 그런 말 했어요? 네. 저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으로 왔는데. 감사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죠. 20년, 뭐 20년은 못 돼서 20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딱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그 한목사님 네. 어떻게 보면 멘토가 이제 한목사님이신데 네, 그 한목사님만의 장점 예 네. 아직도 열정을 잘 못 따라가겠어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저희도 분발하려고 다른 부사역자들도 노력은 하는데요. 네. 그 열정 또 그 충성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정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계셔서 저희 본이 되고 계시고 또 많은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우면 되니까 뭐 사실 뭐 우리나라는 큰 목회, 큰 목회가 뭔 거니?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가 커야 돼. 근데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들 그 밥해주는 사역도
컴복회고 이게 우리나라는 좀 신앙교육이 잘못됐어요. 이게 그 네가 어떤 곳에 있든 큰 마음, 큰 믿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네, 저도 어릴 적에 넌 큰 목회를 해. 아, 난 그렇게 교육받아. 그러니까 큰 것만 본 거예요. 큰 것만. 이게 어릴 적부터 메시지가 잘못됐어. 그 코로나와 함께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지만 뭐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정의 교육 받아왔던 시스템에다 이제 앞으로 또 전주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 전주만의 특징이 목사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전주가 관광 도시화 좀 많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전북대학교에도 외국인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외국인들도 저희가 많이 만나고 있고 네. 개척과 함께 또 외국인들이 또 같이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유학생들하고? 지금도, 지금도 외국인 팀이 같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주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정착하기는 어려운 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또 도시이고 그동안의 믿음을 계속 지켜왔던 도시이다 보니까 특별히 청년에 대한 갈망들이 또 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전주 안에 이제 갈망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주제를 드릴게요. 그 지금 출산이 문제예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개 지역은 뭐 0.71, 뭐 72, 75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 현장에서 지금 젊은 그 세대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목사님만의 이 출산과 부흥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 평소에 네. 한국 안에 어떤 이미지적으로 아직 이런 출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런 것들 사실인데 기독교인으로서는 먼저는 창세기 명령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감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는 저희 안에서는 이제 그런 교회적인 운동들 그런 부담감들 좀 덜어주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을 넘어서 또 기대감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은 이제 그런 이제 저출산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면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사실은 많은 이제 또 민족들 안에서 출산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또 민족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레바논에 개척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난민촌에 있는 134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데 있는 또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되고 저희 안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운동들도 해나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음 세대의 자원이 많은 곳들, 또 도시들, 나라들 또 향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수백조 원의 돈을 계속 투자를 해서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실패 끝나는데 이제 그 대안으로 하나가 지금 이주 여성들 통해서 이렇게 출산율을 해결을 일부 그렇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또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꺼리지 마. 거기에 이제 지금 낙태 문제가 또 심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 몇 개월까지는 출산을 해도 좋다. 아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알고 그리고 낙태 문제만 해결해도 출산 문제는 그래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여성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니까 하여튼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밀려오는 이 디아스포라들 유학생들 포함을 해서 이쪽을 잘 컨트롤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금으로 케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보금도 전할 뿐만 아니라 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반반입니다. 한쪽은 뭔 소리냐, 이 무슬림들 정체성을 알아야지 한번 무슬림 평생 무슬림이다 이쪽 하나 있고 또 건전하고 이 그 보수 성향의 저 진보 성향의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사상을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저도 보수 쪽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란식품 익산 항공에 조성들 때 그 사역에서 맨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반대만 해왔어요 사실은. 유학생들이나 이주민들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계속 밀려올 건데 반대만 하고 있을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미션인의 사람을 품어주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또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특별한 또 세대가 젊으니까 그래요.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출구가 열리니까. 지금 애들은 저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네. 몇 살이에요? 그 제 네 살. 네 살. 이름이 송하현입니다. 하현? 네. 여자예요? 남자. 그래요? 내가 3살, 4살이 참 이쁜데 5살은 좀 말썽 피워. 지금도 이제 좀 말썽 피우긴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 목사님 장남이에요? 그 형제들 가운데 장남 몇 남매예요? 저희는 2남매. 2남매? 네. 그럼 여동생 있어요? 네, 여동생. 그럼 목사님이 장남, 네. 여동생이 막내인데. 이제 곧 40 되잖아요. 내년에 40인가? 네, 한국 나이로 40 되시는데 어떠세요? 이제 하여튼 그래도 40세 모세가 광야로 쫓겨받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80세 다시 부름받고 우리는 뭐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은 지금 행복하세요, 목사님 목회가? 네, 저는 행복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나이가 사실 뭐 사역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상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고 또 그들과 같이 오가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이제 전도하고 같이. 야식 먹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고 또 스포츠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시는 기쁨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사실 그래도 사역자로서의 가장 큰 행복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건데 계속 저희 교회 안에 이제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전북대 앞이기 때문에 이 상가 이 교회 월세 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은혜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안주인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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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학하신 분의 사모님. 네. 저희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지금 계시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그 안주인 분, 이제 네. 어머니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요. 아, 네.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기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아, 네. 그렇게 하셨구나. 또 사회분이 그렇게 잘 믿지 않으시는데 어느 날은 한 5년째 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애가 네. 7년째 되던 해 들어갔으니까 6년째 되던 해 네.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께 제발 좀 여기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여기는 성전이 될 거다 이게 선포하시면서 그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간직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처음에는 이제 높은 가격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달에 몇 백만 원 될 것 같은데 최소. 네, 처음 제시 금액은 그 정도 됐는데 저희가 네, 은혜로운 가격으로 지금 자연을 축복입니다. 하나님 네. 은혜로. 여기도 선교단체처럼 자립이죠? 스스로? 네, 자립. 네, 자리죠. 물론 이제 본부에서 초기에 개척 자금 얼마는 지원을 해 주겠죠? 네. 얼마는 뭐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일단 젊어야 뭘 해도 지치지 않고 이게 가능하더라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렇게 차면은 쉽지가 않더라고 뭐든지 쉽지가 않아. 자립 같은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주시는데요. 네. 계속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네. 같이 또 전략을 짜고 네. 네. 힘이 되어주시고 가다 보면은 네. 이게 그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서울역에서 이제 오늘 본래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는데 이 이태원 사태 때문에 미뤄서 11월 29일 날 날짜를 바꿨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날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아는 사모님한테 12월 1일 날로 바꿔주라. 이게 그게 복잡해요. 이게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바꿨는데 금방 문자가 또 왔네. 또 바꿔달라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참 뭐든지 쉽지가 않다.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쉽지는 않아. 이게 이제 인내 참아내는 거. 그게 성공하는 거.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자랑 뭐 있으면 좀 해주세요. 자랑 말씀. 자랑 그냥 하고 싶은 말. 네, 이제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고 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태어나기는 울산에서 태어났지만 그 네. 제2의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실제적인 고향이 전주인데요. 네. 네. 저도 청년 때 또 청소년 때 네.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네. 또 예배를 계속 세워줬던 선배들로 네. 인해 감사하고 또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또 믿음의 세대들이 또 필요한 시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제 교회 만들고는 사실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또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들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네, 정말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코로나를 뚫고 또 현장에 저희 전도하는 인원들이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면서 네.
같이 또 비전을 품고 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네. 이번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이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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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상 원래는 10월 둘째 주에 전북대 안에서 예배를 하려고 아, 기획을 처음에 했다가 네. 그 주에 비가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항상 마지막 주에 전체 성도가 예배하는 네. 시간이 있어서 네. 그러면 마지막 주에 하자 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또 종교개혁 주일이더라고요. 네. 그래. 이번에 어쨌든 할로윈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과 다음세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 안에서 캠퍼스를 축복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 도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그동안 전주단을 또 지켜준 모든 선교단체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가고 더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도시적으로 준비하시는 부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전주 오메가 교회 전북대 구정문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메가 교회 우리 다녀오신 송지수 목사님 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